공부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대 모습과 일본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의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이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행사 요구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통상화를 지금 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7월 17일 아베 총리는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총리 당신 아베 총리입니다. 내일과 인연의 바다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등의 많은 것들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